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국가직은 뭐지? 지방직은 뭐지? 제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처입니다. 국가직에 합격하면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되고 지방직에서 합격하면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이게 끝이에요. 국가기관은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부분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행정부는 어딜 말하는 걸까요? 바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등 이런 데를 바로 행정부라고 합니다. 즉, 국가직 9급에 합격하면 정부 부처에서 근무를 하거나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무조건 다 근무를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지방에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정씨는 솔직히 말하면 지방 공무원보다 국가 공무원이 훨씬 많을 겁니다. 국가직 9급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언제 어디서 부처 배치를 한다 이렇게 통지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지망 어디, 2지망 어디, 3지망 어디 이렇게 쓰게 돼요. 성적순으로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9급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려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지방 공무원은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주민센터에서 보시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민원 업무를 보거나 뭐 등본을 떼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 지방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서울시에서 살래.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합격하시면 돼요. 무조건 서울시 안에서만 돌게 돼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 두 번째는 바로 채용 시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하고 지방직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차이는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 기간이 다르다는 점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필기시험에서 국가직이 더 어려워요? 지방직이 더 어려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경쟁률만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 세 번째는 바로 응시 자격입니다. 뭐 연령이니 학력이니 없는 거 다 똑같아요. 하지만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즉 거주지 제한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현재 거주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3년 거주 여부 이겁니다. 지방직에 응시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인천시험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인천시의 주소지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서울인데 인천시에 옛날에 3년 동안 거주했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인천시에 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제한에서 서울시는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제주도 살든 광주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서울시 시험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이다 뿐이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 네 번째는 바로 업무와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고 대신에 민원 업무가 적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재재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원이 덜해요. 하지만 지방 공무원일 때는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중앙부처에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이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제도 개선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직과 지방직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시험을 목표로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9초 이슈체크 체크맨 신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